네, 이번엔 시리얼 넘버가 다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뭐 가격이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어죠. 그래서 뭐 무늬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의 사운드 차이까지 저희가 시리얼에 따라서 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이거 뽑기가 같은 악기에서 사실 많이 나봐야 3,400 잘 나지가 않거든요. 그 이상 잘 안 나는데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모델이 그리고 992475 같은 경우에 무게가 4.07이었어요. 예. 얘는 992285 쓰면 여러분 시리얼 넘버 잘 기억하세요. 무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3.47kg로 예. 600g이 덜 나갑니다. 600g 한 근. 예. 우리 여기 버즈비즈미 촬영팀 넷이서 한 끼 식사를 든든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덜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러분들 이 체감이 이거 이런 느낌이에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347. 자, 그럼 일단 스펙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겠죠. 99cm 전장에 두께 49에 53 그리고 12프렛 뒷둘레 80. 이거 똑같은데 네. 어떻게 아니 같은 목재 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지. 600g이 더 올라갑니다. 3.47kg. 탑에는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 하이드 글루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진짜 무늬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에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의 오센틱 59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 라인 싱글링 그린키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나일론, 앞쪽으로 돌아와서 나일론 노트의 너트 너비 42.85mm. 네. 지판은 로즈우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요거 색상이 훨씬 더 밝네요. 로즈우드가 예, 맞췄나봐요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보 프렛,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볼륨 2 톤, 노 와이어 ABR1, 네,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과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무늬 자체가 이쪽이 무늬가 훨씬 화려하고요. 약간 네. 이쪽은 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불꽃 무늬까지 볼 수가 있어서 네. 요거는 피겨드 메이플 둘 다 일단 피겨드 메이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무늬가 강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까만색으로 요렇게 선버스트 처리가 네, 네. 색깔은 색상 자체는 이게 강렬하고 무늬 자체는 이게 더 강렬하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훨씬 더 빨개요. 진하구나. 네, 진하고 빨갛고 예. 이 검은 무늬들이 예. 여기도 그렇고 좀 더 사납죠. 예. 공격적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위쪽에서 시리얼 넘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 지판의 색깔이 거의 이거는 에보니인가 싶을 정도로 검었고 이거는 포페론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해요. 네. 그래서 요 색상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이게 시리얼 넘버가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예 다른 모델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다른 색상 외관을 가지고 약간 있어요. 황달기가 있어요. 황달기. 네. 네. 이 이거, 친구는요? 이거는 약간 알비노끼가 있어요. 네. 백반끼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디자인적인 그 특성만 가지고 보자면은 저는 이게 좀 더 취향이긴 해요. 네. 알비노 쪽이. 선생님은. 저도 이게 마음에 듭니다. 이쪽이? 이게. 예. 네. 그럼 우리 이제 또 오늘 사운드까지 다 들어보고 그냥 죽였다면 둘 중에 뭘 가져가겠는지 투표를 그거.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트위니벌 보고요. 가벼운데 소리는 훨씬 더 진한데요. 예. 덩어리도 크고. 그럴까요? 마샬?
마샬하고는 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팬더랑 잘 어울리고 마샬한테는 조금 흐트러지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소리가 이쪽이 더 진해요. 네. 느낌이. 무게는 줄었는데 맛은 진하다. 네. 요게 약간 드라이에이징한 느낌. 네,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자, 레드락 팬더의 레드락이고요. 오. 우와. 여기서 바로 한번 네. 네. 지금 딱 요 레드락에서 치셨던 거를 그대로 한번 네. 쳐주시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자, 요거는 7호예요. 얘 네. 83이고. 네. 얘가 좀 더 독한의 사운드가 예. 좀 더 쫙쫙 하는 예. 맛이 있고요. 예. 얘는 좀 더 풍성 보들보들 예. 느낌이 있고요. 예. 이거 취향 차이가 그렇습니다. 확 나겠네. 네. 자, 그러네요. 요거는 맛이 좀 더 응축돼서 예. 쫙 밀고 나가는 느낌. 마샬 개인까지 한번. 네. 이게 푸들푸들하네. 바로 비교. 확실히 이게 좀 더 부드러워요 느낌이. 예. 소리가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예. 네, 확실히 취향 차이가, 예, 취향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쫙 예, 감싸주는 예. 느낌이 있고요. 얘는 조금 이렇게 예, 나가는 느낌. 얘 좀 날것이고 얘 컴프레셔가 약간 있어요. 이렇게 예. 된 예, 느낌.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자, 메이킹을 하나 해갖고. 네. 게인도 쭉 들어볼게요. 예, 클린부터. 훨씬 튀어나와요 소리가. 좋습니다. 좋다. 멋진 사운드. 네. 자, 그럼 바로 또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다가 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83, 지난 시간 75. 건우 둘 중에 하나 준다면 너 뭐 가져갈 거야? 모르겠어? 아, 그래도 하나를 골라봐. 지금 거. 어떤 이유로? 기분상? 오케이. 최피디님은 뭐 얻어줘? 소리의 차이는 잘 모르시겠다. 그냥 그 생긴 거로만. 기분상이에. 예. 선생님은? 저는 이게 맞아요. 예. 네. 저는 요거. 요거. 3대 1이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 드라이에이징 된 것 같은 네. 아까 약간 농축된 그 느낌이 저는 되게 네. 좋고 일단 무게가 가볍다는 것도 네.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메리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오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뭐 톤, 무게, 그리고 어떤 성향,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의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이 시리얼로 고르는 재미. 왜냐하면 800만 원을 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기 취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같은 모델이라고 그냥 똑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꼼꼼히 네. 찾아보시면서 시리얼별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00만원짜리 기타 두 대 연속으로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12분의 1 정도로 가격을 낮춰서 네. 60만 8천원짜리 에피폰의 새로운 모델 레스폴 뮤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크림 많이 집어넣은 최고급 커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크림 많이 집어넣은 최고급 커피.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드라이에이징 이렇게 드라이 드릴게요. 요거 크림 맛이 많이 나요. 부드러워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농축된 센 맛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최고급 커피인가 봐요. 얘는 그냥 커피의 본연의 맛이고 얘는 크림도 좀 크림도 있고 커피도 좀 예쁘게 네, 좀 맛있게 좀 더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가능하게 몇대몇이죠 뭐. 똑같죠 뭐. 네. 계속 오늘 99로 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리얼별로 아주 달랐던 매력 커스텀샵 60주년 기념 모델 1955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에피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알차게 들어봤네 진짜. 네, 좋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